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일은 2017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41일 만이었죠.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 총괄 자문을 맡았던 어느 의대 미생물학 교수가 강연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제안했는데 그대로 정부 정책이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영화를 본 후 머리맡에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핵 개발을 완료, 실전 배치하고 핵 선제 타격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준 문재인에게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괜찮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는 그래서 김정은이 준 풍선계를 버렸다고 대답할지도 모르지요.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보고서 원전 수치를 조작하고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취지의 거짓 의향서를 쓰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이트급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물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등 선무당이 사람 잡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로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른 건 다 젖혀두고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는데요. 그러나 성능과 상관없이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도배를 한 결과 태양광 소재 부품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제조 기반까지 무너뜨렸지요.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저렴한 원전을 버리고 값비싼 에너지를 늘린 탓에 한전은 연간 30조 원의 적자를 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에너지는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 LNG와 신재생 에너지였는데요. 2017년 10월 기준 LNG의 연료비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84.08원으로 원자력 5.76원에 15배에 달했어요. 그러고도 탈원전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내놓을 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죠. 그러나 이제는 전기값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한전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조 원 가까이 채권을 발행했어요. 한전체가 최우량 신용등급 트리플 A를 보유한 데다 금리도 6%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형성되다 보니 시중 자금이 한전체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시중 자금이 한전으로 쏠리자 우량한 일반 기업조차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규모 적자인 한전은 당분간 채권 발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전은 한 달에 네 차례에 걸쳐 발전사에 전기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적자로 현금이 유입되지 않아 채권을 발행해 전기를 사고 있는데요. 채권 발행이 막히면 대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었지요. 바이든은 그동안 까시쿠지 암살에 대한 책임이 빈 살만에게 있다고 왕따 취급하다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모를 무릅쓴 결과는 오히려 하루 200만 배럴 감산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근본 원인은 애당초 친환경을 추종했던 바이든의 화석 연료 폐기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셰일 원유 생산에 대한 재투자를 줄였고 월가는 관련 투자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 가스값이 급등했는데요. 성급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잘못 끼운 단추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명분에만 사로잡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고집하면 자연은 무서운 대가를 안겨줍니다.
마침 이적 재방공사로 꽃지 해수욕장의 할미바위가 파도에 깎여 나간 것처럼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이와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마자 원전 수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의 AS이사가 수주한 이집트의 엘바다 원전 중 3조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입니다. 또한 10월에는 폴란드 측과 한국형 원전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국과도 원전 투자를 논의하고 있고 체코와 사우디와도 원전 수주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니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웃음만 받았었죠. 더구나 5년간 억눌렸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가정도 사회도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치란 물이 흐르듯이 진행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이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가져온 나비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